이빨이 이게 손놈인데 이빨이 완전히 이거 짐승이야 짐승. 그렇네. 아유야. 여기 한번 물리면 이제 골로 간다. 야. 아니 상어는 이빨 좀 봐요. 아이고 야. 엄청납니다. 오. 자 아유. 축하합니다. 아. 축하해요. 집에 갑시다. 다 찍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못 갑니다. 들을 수가 없어. 차가 뭐. 차에 못 실겠어요. 이거는 순놈입니다. 순놈. 순놈 이빨이 순놈 이빨이 좀 다르죠? 이렇게 순놈 이빨은 아저씨 이빨이 예뻐요. 이렇게 색깔도 예쁘고. 아 좋아요. 축하해요. 네? 민중 씨. 아니야. 자 이빨 좀 봐. 안에 좀 봐. 순놈 이빨. 야. 암놈을 오. 지금 이게 하루에 네 마리씩입니다. 1인당. 우린 저 두 사람이서 8마리 양을 오늘 한 것 같아. 아야 올해 연어를 시커멓게 생겼네. 예쁘다. 미국 서북부에 위치해 있는 워싱턴주가 있습니다. 워싱턴주에 아주 그 자연을 자랑하는 그런 주예요. 근데 이 주에 휴지 사운드라고 태평양에서부터 물이 들어와서 저기 저 벨링햄 쪽에 있는 북쪽에서부터 쭉 내려와 타코마까지 이어지는 휴지 사운드라는 그런 그런 그 강이 아니고 바다입니다. 그게 바다인데 그 타코마까지 내려와요. 근데 그 타코마 근처에까지 그 연어가 마지막으로 내려왔습니다. 연어가 보통 7가지 정도가 있어요. 보통 대서양 쪽에 있는 연어도 있고 태평양 쪽에 있는 연어도 있는데 오늘은 그 태평양 쪽에서 서식해서 한 5년 정도 이렇게 바다에 나가서 서식하고 있다가 자라서 이제 자기가 그 태어나는 곳으로 올라오는 그 뭐 킹 샐먼 그러니까 왕 연어라고 그러죠.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사카이 샐먼 그 홍 연어라고도 그러고 그다음에 코호 그 실버 샐먼이라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애틀란틱 연어 이거는 주로 대서양 쪽에서 서식하는 연어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체리 연어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저희가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첨 샐먼. 그러니까 한국말로 지역하면 백 연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여섯 가지 연어들이 그 대서양이라든가 태평양에서 서식하다가 자기가 지금 태어난 곳으로 이제 물줄기를 따라서 올라오게 되는데 이게 마지막 11월 한 중순쯤 되게 되면 제일 마지막으로 올라오는 게 그 처음 샐먼입니다. 그 처음 샐먼을 잡으러 우리가 저 그 휴지 사운드 워싱턴주에 있는 그 길을 따라서 그 타코마 근처에 있는 한 그 강가에 지금 왔습니다. 강가에 와서 연어를 지금 잡았습니다. 잡아가지고 굉장히 커요. 아주 그 힘이 어마어마하게 힘이 좋습니다. 힘도 좋고 또 그 이 잡았는데 가죽이 그 다른 샐먼들은 그 가죽이 연한데 필레를 떠보게 되면 이거는 아주 가죽이 무슨 악어 가죽 같이 두꺼운 그런 힘이 좋은 그런 처음 샐먼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샐먼을 요리를 해서 먹어봤는데 저 이 처음 샐먼을 요리를 해보니까 굉장히 부드럽고 촉감도 좋고 뻑뻑하지 않고 그래서 그 중에서 그 먹어본 샐먼 중에서 요리하기도 간편하고 또 맛도 있고 그래서 처음 샐먼을 우리가 그 개발한 요리를 한 그런 음식을 지금부터 어떻게 요리를 하는지 보여주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늘, 재료. 오늘의 재료. 오늘의 네. 재료는 첨 샐먼을 해가지고 첨 샐먼을 일단 마리네이드 미리 양념을 재워놓을 건데요. 양파하고 마늘하고 첨 샐먼을 올리브유에 넣을 거예요. 그리고 옆에 사이드 채소로는 아스파라거스, 당근, 그다음에 토마토, 그다음에 네. 양파 이렇게 할 거예요. 네. 그리고 양념으로는 썰 소금,
그다음에 후추, 올리브유, 그다음에 그건 뭡니까? 저기 이거는 저기 로즈마리 허브고 그다음에 화이트 와인 아, 그렇게. 이렇게 가지고 오늘 요리를 시작하겠습니다. 들어가는 재료가 꽤 많네요. 특히 그이 처음 샐머는 그 처음 썰면 알이 참 유명합니다. 그 알이 그 일식집에서는 그 이끄라라고 이름을 지어져 있는 그 처음 샐머 알인데 그 암놈 같은 경우에는 뭐그그그 저기 산란기에 그 알이 그냥 배를 갈르게 되면은 이큰 그릇으로 한 그릇이 나올 정도로 알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알은 그 저기 레시피를 새롭게 해가지고 그걸 그 일식집에서 고급 요리에 쓰고 또저 음식으로 주기도 합니다. 자연산 마지막 연어가 이 시애틀 그 타코마 쪽에 그로 올라온 이 처음 샐머을 잡은 거를 다 퓨렛을 떠가지고 이렇게 베큐움 씨를 해서 뒀다가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그 연어를 잡아가지고 그 현지에 물로다가 그 겉만 닦고 속은 물을 하나 안댄 겁니다. 한 2, 3일 정도는 보관을 해야 돼요. 냉동을. 보통 일식집에서 이렇게 그 팔고 있는 연어들은 그 양식 연어가 대부분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자연산 직접 그 휴지 사운드에서 직접 낚시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좀더 신선하고 또더 맛이 좋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해 드시라고 이렇게 좀 레시피를 제공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도 이 처음 샐머을 이렇게 처음 샐머을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샐머을 잡게 되면은 그냥 알만 빼고 그러니까 암놈을 잡았을 때 그리고 순놈은 도로 놔주고 이렇게 고기를 안 가지고 가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특히 백인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제가 저도 요번에 처음으로 여러 마리를 이제 가져와 가지고 퓨렛을 떠 가지고 요리를 해 먹었는데 굉장히 제가 많이 먹어본 그 샐몬보다도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서치를 많이 해봤더니 이 처음 샐몬을 가지고 이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아주 고급 요리를 많이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얘는 이 케이퍼가 가장 잘 오케이. 어울리는 식재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거를 오늘은 양파랑 살짝 버무려서 사이드 야채로 넣겠습니다. 간장 소스. 소스하는 거가 중요하겠네. 먼저 연어를 그렇게 구워가지고 찍어보는 건가? 연어 위에다 뿌려서 먹겠습니다. 간장 소스. 간장을 3스푼? 셋, 네개 하겠습니다. 오늘은 4스푼 정도. 4개. 그다음에 발사믹 식초. 와, 바삭이 좀 들어가네, 또. 저는 발사믹 식초가 이 글레이즈로 사용해가지고요. 따로 단맛을 내는 건 넣지 않고 요거를 쓰겠습니다. 발사믹 식초 2개. 아주 건강식품이네. 3개. 같은 동량으로 넣겠습니다. 4개. 4개. 그래서 요거를 잘 섞어서 불에서 끓기 시작해서 30초간만 끓이겠습니다. 30초간 끓여가지고 요다 맛이 다 어우러지도록 할 거예요. 아, 이게 불이나 보죠? 살짝 졸입니다. 야채로 넣겠습니다. 아, 그것도 이렇게 어니언하고 섞어 놓는 겁니까? 네. 이렇게 해서 먹으면 맛있습니다.
연어를 먹으면서 같이 먹는단 말이죠, 이거를. 네, 아, 그거. 연어하고 케이퍼는 아주 구멍이 아, 잘 그래. 맞고, 아, 그래요? 다른 소스를 만들 때도 이 케이퍼를 다져서 넣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크림 소스로 연어를 찍어 먹기도 하고, 오늘은 간장으로 하겠습니다. 레몬은 나중에 연어 먹을 때 살짝 끓여 먹겠습니다. 치즈 정도를 넣고 이 화이트 와인입니까? 네 화이트 하나 뿌리는군요 이제 치즈 정도 이렇게 해서 뚜껑을 덮고 이게 저 아, 소스를 이렇게 만든 소스를 이렇게 센으로에다가 위에다 이렇게 네. 쳐주는군요. 아, 그리고 레몬 뿌려서 주세요. 멋있네요, 아주. 이제 처음 센몬 요리. 오늘 저 밥하고 이거는 뭐야? 송이버섯을 돼지고기하고 소고기하고 볶아놨나 보지? 네. 오, 오케이. 깨꼬리버섯. 깨꼬리버섯. 아유, 요리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멋있네요, 아주. 영스 레스토랑에서 제공하는 처음 샐몬 요리입니다.